안녕하세요. 자, 시간표를 잠깐 볼까요? 2014년 5월 대비 파트 2 메인 코스가 있는데 파트 1에서 저 얼굴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이름 김종곤이고요. 마켓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그 다음에 뒤에 쭉 가면 크레딧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리스크 앤 인베스먼트 매니지먼트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거 제가 먹을 저랑 같이 이제 볼 텐데 마켓 리스크에서 저랑 같이 보는 부분은 밸류 리스크의 연장선에 있는 컨셉들을 좀 볼 거예요. 파트 1에서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에서 바라는 게 이런 거다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 밸류 리스크의 연장에 있는 이야기를 저랑 같이 좀 볼 거고요. 마켓 리스크 파트는 밸류 리스크 연장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픽스드 인컴이라는 그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두 가지예요. 채권도 좀 보면 약간 좀 뎁스 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약간 모델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마켓 리스크 앞부분에서 제가 하는 부분은 여러분의 어떤 밸류 리스크가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을 세울 때 주로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델타 노말바 구하는 게 이제 있었는데 여기서는 좀 난 파라메트릭하게 시뮬레이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파트 1에서는 분포를 항상 정균포로 가정을 하니까 정균포로 가정을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그 이 연결되어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코릴레이션으로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분포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그게 코릴레이션으로 측정하는 게 맞는 거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코릴레이션은 두 확률 변수가 정균분포를 따른다 이럴 때에 그러면 그 관계를 측정하는 데 유의한 그런 지표입니다. 근데 두 확률 변수가 반드시 정균분포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서는 이걸 갖다가 그 이 두 결합된 관계를 두 변수 결합 관계를 측정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코플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저랑 같이 볼 부분들은 일단은 그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를 하겠고요. 밸류 리스크 구하는 거. 두 번째는 연계되어 있는 함수. 그러니까 두 확률 변수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함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하면 되나요? 연결 함수를 우리는 그냥 코릴레이션이라는 하나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 말고도 되게 많이 있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주제는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에서 공부한 것 중에 옵션 공부하셨잖아요. 그 옵션 공부한 거에서 저랑 같이 볼 부분은 이제 volatility smile 이라는 그 하나하고 그 다음에 exotic option 이라는 좀 이색 옵션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주제를 갖다 저랑 같이 보면 끝입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마켓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모두 1, 2, 3이라고 해서 저하고는 세 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 번에서는 못하고 크레딧 리스크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게 시간표가 조금 잘못됐는데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마켓 리스크 저하고 하는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 2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가 그게 실제로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 1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신 거지? 그리고 중간에요.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10번으로 모두 되어 있는데 10번으로 hopefully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중간에 한 번 끼워 넣어야 될 거예요. 어차피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 1을 빼버리고 그거 대신에 제가 마켓 리스크 4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10번이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9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 중간에 한 번을 끼워 넣어서 시간표를 바꾸겠고, 일단은. 그렇게 하거든 10번을 하는 거죠. 근데 그 10번은 레귤러하는 시간이고, 그 레귤러하는 시간으로는 다 못 맞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보강이 아마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있을 겁니다. 크레딧 리스크는 생각보다는, 시험에 노력만 한다면 점수가, 페이오프가 진짜 좋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좀 노력을 하시게 되면 크레딧 리스크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네, 되게 많이 배신하는 게 밸류 리스크가 엄청나게 배신을 하고요. 왜냐면, 밸류 리스크는 내가 대충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그잼플에 나와 있는 문제 보게 되면 못 풀 게 별로 없습니다. 다 풀려요. 그러니까, 아, 내가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시험장에 가게 되면 생각만큼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밸류 리스크에서 뒤통수를 맞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쉬운 줄 알았더니 쉽지 않더라, 이런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말로 길게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게 되면 그래도 이거 어렵지는 않고 해석만 잘한다면 답을 맞출 수 있겠다 이런 은근한 기대감이 있고 두 번째 문제가 아주 짧으면서 숫자로 되어 있고 계산을 하는 거라고 하게 되면 이거 내가 계산만 잘하게 되면 금방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계산에 좀 익숙하다라고 하면 그래서 계산에 익숙한 게 주로 무슨 과목이냐면 밸류 리스크 같은 과목들이에요. 밸류 리스크는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그래서 계산을 많이 해봤더니 밸류 리스크를 내가 잘 알 것 같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계산 문제를 보고 딱 풀려고 하게 되면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잘 뭐 생각만큼 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밸류 리스크 같은 경우는 문제를 갖다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 다양한 컨셉의 문제를 갖다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소스가 그렇게 썩 많지 않아서 많이 풀기가 사실은 쉽진 않지만 하여튼 어쨌든 이게 데스크에 이야기를 해서 기출 문제를 갖다 좀 받는다든지 하여튼 뭐 안에 목 이점을 좀 받는다든지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요. 하여튼 어떤 형태로 해서든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뭐 파트 1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노트가 스웨트 노트잖아요. 스웨트 노트는 서머리 노트예요. 그 서머리 노트니까 뭐에 맞춰서 서머리 한 거냐면 AIM에 맞춰서 서머리 했습니다. 그 AIM이 가프에서 이런 주제로 시험을 내겠다는 그런 학습 목표 같은 거거든요. 학습 목표에서 맞춰서 이렇게 서머리를 해놓다 보니까 서머리한 사람의 뷰나 서머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난리지 한 개 딱 부딪혀 그 정도로만 딱 서머리 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그 정도로 서머리 되어 있는 걸 이해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버거운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보면 항상 뭐 습관을 들이실 게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AIM을 보세요. 이 AIM에서 뭐를 원하는 건지 일단은 보고 그리고 그 AIM에 해당되는 답을 밑에 나와 있는 컨텍스트 내용에서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서머리한 컨텍스트에서. 물론 이제 미국 시험이라는 게 AIM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그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 컨텍스트를 찾아서 예컨대 뭐가 가지고 있는 단점, 드로백이 뭘까요?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그죠? 그 드로백에 대한 얘기가 쭉 AIM에 나왔다? 그러면 그 밑에 내용에서 그 드로백 단점을 찾았어요. The first drawback 이서 쭈구쭈구, second drawback 이렇게 해서 막 나왔다고. 아,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이거구나. 동그라미 쳐놓고 그걸 갖다 외우게 되면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시험은 그 드로백을 네가 외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응용하는 걸로 내요. 응용하는 걸. 진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가지고 있는 컨셉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요. 외우는 거는 암기력 테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다 외웠는지 안 했는지를.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해를 했다는 거는 테스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얼마만큼 내가 실제로 이해를 했나 이게 좀 잘... 이 게이지가 안 되죠, 사실 보면. 그래서 불안감을 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뭐, 여전히 뭔가 구름 잡는 것 같고, 좀 불안감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럴 때는 이해를 했다는 걸 본인이 확인을 하려고 하게 되면 본인만의 서머리 노트가 있어야 돼요. 그 본인만의 서머리 노트를 좀 강하게 있잖아요. 굵은 줄기로 있잖아요. 그죠? 짧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다 가지를 친다라고 하게 되면 몇 개를 갖다 더 가지 쳐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서머리 노트가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머릿속 이해가 됩니다. 그 이해는 단편적 이해가 중요한 게 파편적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를 갖다 하나 읽는 프레임워크가 되게 중요해요. 그 프레임워크는 본인들이 서머리 노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되게 빡빡한 서머리 노트가 될 거예요. 왜냐면 강의하는 걸 다 받아 적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이게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되는데 점점 나중에 압축화시켜서 나중에는 시트 한 장에 내가 다 그림처럼 그려낼 수 있다. 그 체계를.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의 머릿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시험장 갈 때 자신있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서머리 노트를 만들려고 하면 대부분 노트 한 근이거든요. 대단히 많은 노트 한 근을 들고서는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막 강사가 이해한 걸 막 빽빽하게 농담까지 다 써놨어요. 그걸 갖다 마치 무슨 성경 보듯이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되는 걸까? 그거는 이해한 게 아니라고. 그거는 여전히 강사의 뷰를 갖다가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그 모방해가지고 그냥 들고 있을 뿐이지. 내 글로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그 본인 걸로 소화를 하려고 하게 되면 노트 한 권을 갖다가 A4 용지 한 장을 딱 주게 되면 빽빽한 깨알 같은 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서머리에서 한 거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요 정도가 되게 되면 그러면 자기 걸로 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미국 시험에 미국에서 보면 그 MBA 시험 MBA 과정을 가시게 되면 시험 같은 걸 볼 때 가끔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뭐 학교에서 그런 경우 있을 텐데 교수님이 말이지 야 근데 통계학을 갖다 이제 하신 거예요. 통계학을 갖다 이제 한 학기 동안 들었는데, 통계학을 처음에 이제 뭐 평균 분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뒤에 가서 가설 검증에다가 아노바 테이블 분산 이렇게까지 이제 쭉 다 끝쳐갔어요. 한 학기 동안 다 했으니까 얼마나 그 내용이 많겠어요. 그 무지하게 많은 분량인 가정에 시험을 칩니다. 교수님이 정말 고맙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공식은 어디든지 적어봐도 좋다. A4 용지 한 장에. 그래서 공식을 갖다 A4 용지에 적어 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갖다 A4 용지 한 장에다 빽빽하게 적어요. 이렇게 막 적다 보게 되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한 절반 정도 적다 보게 되면 적는 게 필요 없다는 걸 느낍니다. 본인. 왜냐하면 공식을 갖다가 유도하는 공식을 또 머릿속에 외우는 게 아니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 공식을 왜 써야 되냐, 이걸 적어야 되냐 이런 거죠. 말이 좀 어렵나요? 어카운팅도 그래요. 그 어카운팅도 보면 되게 많은 뭐 회계 원리나 분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제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MBA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어널리시스하고 밸류에이션을 연결해가지고 하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 과목이 책이 되게 두꺼운 책이었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내용들이 복잡하고 많았어요. 교수님이 정말 저한테 복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한테, 학생들한테. 자, A4 용지에다가 진짜 무제한입니다. 글자를 크기는 제한 없이 빽빽하게 적어서라도 A4 용지 한 장에 본인이 원하는 걸 다 적어 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러 가긴 가는데 책 두꺼운 걸 어떻게 그걸 다 봅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A4 용지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기회는 줬으니까요. A4 용지 한 장을 이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시험 치기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약하는 과정 중에 뭐가 되냐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아, 이게 전체 그림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그렇게 하게 되면 시험장에서는 정작 A4 용지를 꺼낼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A4 용지 한 장에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다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이 시험 치러 갈 때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 A4 용지 한 장을 꺼내라고 했더니 그 강의장 시험장이 이렇게 그 라운드 테이블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데였는데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데인데 제 앞에 일본 애가 앉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일본 애가 A4용지를 꺼내더라고. 그래서 저는 진짜 A4용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꺼냈는데 사이즈는 A4용지인데 이게 펼치니까 A3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접고 해가지고 A4용지처럼 만들었는데 이렇게 펼치고 저렇게 펼치고 이렇게 펼치니까 무슨 이따만 도화지 같은 게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일본 애더라고. 아트를 팩팩하게 뭘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쓴 이유는 영어에 자신이 없으니까 키 센텐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핵심 문장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쭉 다 이제 교재에 넣은 것들 다 옮겨놓은 거예요. 저는 정성도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콩글리시로 뭐 쓰고 말지. 걔는 징글리시겠지, 일본 애니까. 재패니즈 징글리시로 쓰고 말지. 그걸 갖다 무슨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뺏겨서 오냐고. 근데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A4 용지 한 장에다 막 쓰다 보니까, 진짜 한 절반 정도 하다 보니까 되게 부질없는 짓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나중에 A4 용지를 안 보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강사가 이야기하는 걸 열심히 받아적고 이렇게 해서 다 뭔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놓는 건 좋은데 그걸 갖다 요약하고 요약해서 F용지 한 장에다가 나중에 다 정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머릿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신 있게 시험 보러 가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거지? 요약을 한번 하는 걸 자꾸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 노트를 만들고 요약하는 걸 습관을, 본인만의 그 노트로 그 요약하는 걸 한번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마켓 리스크 매니지먼트 저하고 할 부분이라는 게, 뭐 이게 이제 저희는 그 2014년도 AIM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2014년도의 AIM이 2013년도하고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지금 받으신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해도 될 거고요. 나중에 14년도 교재가 나오게 되면, 혹시나 그 이 써머리된 내용에서 좀 수정이 되거나 한 내용이 있다면, 그때는 그걸 가지고 다시 보강을 한번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교재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통계학 전공하신 분 계세요? 통계학. 오, 신기한 일이에요. 항상 통계학이 한 명도 없어요. 수학도 없죠? 수학 했어요? 오케이. 통계학은 없습니까? 수학 했어요? 네. 학부예요? 석사예요? 박사예요? 하고요. 왜 제가 여쭤보냐면, 그, FRM 시험에 통계학적 개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경계를 넘나드는데, 학문적인 뎁스가 되게 중요한 그런, 뎁스가 굉장히 깊이 내려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FRM 시험은 진짜 거기에서 머리 끝에 해당되는 부분만 알면 됩니다. 진짜 인트로덕션이 문지방에 해당되는 이야기만 알면 돼요. 저 안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통계학 관련된 것들이. 그런데, 한 번은, 그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통계학 박사가 있었어요. 통계학 박사가 앉아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통계학 박사 입장에서는 이게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게, 물론 통계학 박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얼마나 우스운 내용들도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갖다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제가 강의가 틀린 게 없었나요? 물어봤더니 틀린 게 있대요. 그래서 박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틀린 것들도, 학문적으로 틀린 이야기들도 몇 개 했다 이거지, 그냥.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험 보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분이 박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학문적으로 뭔가 틀린 게 있었다 이 이야기는요, 시험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아카데믹하게 뎁스 있는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켓리스크랑 저랑 같이 공부하는 이 부분에서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스킵하세요. 과감히 스킵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시험 놓을 일이 없다고. 아카데믹하게 너무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들. 그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볼게요. 14페이지에서 Estimating Market Risk Measures라는 거.
그 마켓리스크의 측정치가 뭐뭐 있었어요? 마켓리스크의 측정치. 공부했었잖아.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에서. 여기서 말하는 마켓 리스크가 무슨 리스크냐면 이런 리스크가 아니에요.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공부하셨을 때 보면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런 걸 공부했어요. 시스테매틱 리스크, 언시스테매틱 리스크. 시스테매틱 리스크는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내가 따라서 반응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시스테매틱 리스크라고 했고, 그다음에 펌 스페시픽한 기업의 고유 요인 때문에 뭔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그걸 갖다 언시스테매틱 리스크라고 했는데, 시스테매틱 리스크의 다른 말이 마켓 리스크였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Estimated Market Risk Measure라는 이것도, 이 마켓 리스크도 그 시스템매틱 리스크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켓 리스크는요, 그냥 Price Volatility, 가격의 변동성이에요. 가격이 얼마만큼 민감하게 움직이나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에서는 마켓 리스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가격이 움직인다 이런 거, 움직이는 소스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 시장이 움직이니까 또는 기업의 고유한 요인 때문에. 그래서 시스테매틱 리스크하고 언시스테매틱 리스크 두 개를 합친 게 여기서는요 마켓 리스크 개념이에요. 개별 가격이 개별 포지션의 가치가 움직이는 거는 뭔지 모르지만 시장에서 리스크 팩터가 움직일 텐데 그 움직임에 얼마만큼 반응하나요? 이게 마켓 리스크 매저라고요. 자, 공부한 게 있는데 뭐뭐 공부하셨어요? 시장이 움직인다. 그러면 개별 주식은 얼마만큼 움직일까? 베타라는 거 공부했지. 시장 금리가 움직인다. 채권 포지션의 가치는 얼마만큼 움직일까? 듀레이션이라는 것도 했을 거고. 그죠? 자, 기초자산의 주가가 움직인다. 옵션의 가치는 얼마만큼 움직일까? 델타라는 게 있습니다. 델타. 했나요? 옵션은 The Greek이라는 게 있지. 옵션은 민감도 지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라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방금 말했던 베타나 듀레이션이나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Sensitivity Measure, 민감도 지표라고 합니다. 일종의 What If 지표예요. 시장에서 뭔가 움직이면 얘가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나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 되신 거지? 시장이 움직이면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나요? 이게 아니고 그냥 스탠드 얼론으로 걔가 가지는 포지션만 보고 그 포지션의 가치가 얼마만큼 움직이나요?를 나타내는 척도 뭐 있어요? 공부한 것 중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표준 편차는 얘가 얼마만큼 움직이나요? 시장의 움직임 따위는 안 쳐다보는 거지. 얘가 얼마만큼 움직이나요? 자, 표준 편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 뭐 있을까? 표준 편차를 갖다 리스크의 측도로 썼을 때의 한계. 표준 편차는 기본적으로 수익률의 분포가 정기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노멀리티 어섬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시장은 실제로 노멀한가요? 그렇게 하진 않지. 시장은요 노멀하다기보다는 패테일하다 이런 거 공부했죠. 꼬리가 두꺼운 모양이잖아 수익률의 분포가. 그러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위험을 과소평가한다? 과대평가한다? 과소평가하게 될 거예요. 과소평가. 실제로 시장은 패테일하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개념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게 뭐냐면 밸류 리스크입니다. 밸류 리스크도 보게 되면 개별 자산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가치를 일단은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하고요. 그 표준 편차를 어떤 일정 신뢰 수준만큼 확장을 하는 게 밸류 리스크의 개념이잖아요. 뭔 말 이해하신 거지? 방금 말했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나 또는 노멀 어슘션을 가정해서 구하는 델타 노멀 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노멀리티 어슘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밸류 리스크가 파워풀한 이유는 반드시 노멀 어슘션을 안 써도 되는 이유가 안 써도 되기 때문입니다. 노멀 어슘션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 뭐뭐 있어요? 밸류 리스크 구하는 방법?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분포에 대한 가정 따위가 아예 하질 않는 게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이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요 Any distribution is okay. 어떤 분포든지 가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노멀이 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분포는 뭐든지 가정할 수 있다고. 굉장히 플렉서블 하지, 보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노멀의 세상이라고 하게 되면 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할 때 노멀의 세상을 가정하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로그 노멀의 세상이라고 하게 되면 나는 로그 노멀을 가정하면 되고, 그래서 어떤 분포를 쓸까는 본인의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유연성이 되게 높은 모양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밸류 리스크가 가지고 있는 파워풀한 점이 일단은 노멀 어섬션으로부터 벗어나는 모형도 있다는 거, 방법도 있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그마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표준 편차로 포트폴리오 위험을 측정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수익률의 분포가 증균포가 아닌 것들이 있는데 비순행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비순행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옵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옵션의 바는 델타 노멀로 구하기 되게 어렵지. 그게 되게 어렵잖아. 그런 것도 뭘 해야 될 거냐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또는요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뭘 시뮬레이션 하나요? 옵션을 파악하고 하려고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하긴 한다고 하는데 뭘 시뮬레이션 해요? 궁금해 죽겠어. 뭘 시뮬레이션 하냐고. 왜 말이 없어. 시뮬레이션 한다며. 그럼 뭔가를 시뮬레이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들고 있는 포지션의 밸류라는 것들은요. 이런 것들이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리스크 팩터의 함수다. 리스크 팩터는 시장에서의 움직임이에요. 그 시장에서 얘가 뭔가 움직이게 되면 어떤 펑션 함수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F가 뭐냐면 프라이싱 모델이죠. 프라이싱 모델. 그리고 리스크 팩터는요. 움직이는 변수입니다. 얘가 뭔가 움직여요. 얘를 나쁘게 말하게 되면 리스크 팩터라고 하고 좋게 말하게 되면요. 밸류 드라이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포지션의 가치를 이끌어 나가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었나요?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게 포지션의 밸류가 옵션이다. 그러면 리스크 팩터 뭐 있어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주식 있지, 주가. 그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어떤 펑션에 따라서 플래시홀드 모턴에 따라서 모턴 모양에 따라서 우리는 옵션 포지션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 박대로 떨어질까요를 갖다가 이제 알려고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는 가만히 있는 애를 시뮬레이션 할 수는 없어요. 움직이는 걸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고. 움직이는 게 뭐예요? 여기는 리스크 팩터라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갖다 시뮬레이션 해서 그걸 갖다 어디 집어넣을 겁니까? 프라이싱 펑션에 집어넣게 되면 그 밸류를 갖다가 계속해서 계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건 리스크 팩터라고. 자, 주식에 주식을 갖다가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시뮬레이션 하려고 하게 되면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확률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뭘 썼습니까? Geometry Brownian Motion 그런 거 썼지? 그런 거 썼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써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다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들고 있는 포지션이 주식 옵션이 아니고 채권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채권의 밸류, 리스크 팩터는 뭔가요? 이자율, 금리, 시장에서의 금리, 걔가 얼마만큼 움직일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자율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스타캐스틱 프로세스 만들 수 있지. 뭐 CIR 모델 같은 것들, 바스텍 모형 같은 이런 모형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일단 이자율이 어떻게 움직일까요를 갖다가 모델링을 한 다음에 어디 집어넣는다고? 채권의 가격을 구하는 함수식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 시키면 될 텐데 현재 가치화 시켜도 적용되는 이자율이 곧 리스크 팩터고 그 이자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스타캐스틱 프로세스 확률 과정을 이용해서 그 모형 이자율이 어떤 식으로 변할 건지를 계속 만들어내게 되면 그 만들어낸 걸 갖다가 프라이싱 모델에 집어넣어서 채권의 밸류가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계산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이해되신 거지?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그러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바를 구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는 있어야 되네요. 뭐가 있어야 되나요? 리스크 팩터에 대한 스타캐스틱 프로세스를 일단은 정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리스크 팩터하고 포지션 밸류를 연결시키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프라이싱 모델, 가치평가 모형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스타캐스틱 프로세스를 갖다가 잘못 설정을 하거나 가치평가 모형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포지션 밸류를 갖다가 계산하는 것도 완전 잘못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 리스크를 모델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죠? 모형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바가 되게 좋은 뜻, 좋은 센스한 모형이긴 하지만 크리티컬하게 리스크 팩터 디파인을 뭘 하는 거냐라는 것과 그리고 그 리스크 팩터에 대한 스타캐스틱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할까? 그리고 걔를 가치로 연결하는 프라이싱 모델을 뭘 쓸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른 값들이 나오게 돼요. 그런 것들이 모델 리스크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는 리스크 팩터를 뭘로 할 거냐면 이걸로 할 거예요. 시장에서 뭔가 움직이긴 움직여요. 자, 움직이는 게 내가 들고 있는 포지션이 있는데 포지션을 갖다가 예컨대 스탁이라고 합시다. 스탁 포지션 밸류. 스탁에 대해서 포지션으로 말은 이해하는 거지?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이런 거야. 스탁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 그 포지션의 밸류가 어떻게 움직일까 알고 싶다고요. 이거는 뭐의 함수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스톡 프라이스, 그 주가가 어떤 게 움직일까 이게 함수죠. 자, 여기서 스톡 프라이스가 얼마만큼 움직일까요라는 이 펑션이 있잖아요. 이 함수. 이 함수가 뭐냐면 델타입니다. 델타. 두 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스톡 포지션 밸류나 스톡 프라이스가 1% 올랐다. 스톡 포지션 밸류도 1% 오른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두 개를 연결한 함수는 뭐냐면 1대1 함수잖아요.
1대1 함수는 리니어 함수지 직선의 함수잖아. 직선의 함수가 델타 함수지, 그냥 델타 함수. 그래서 이 스톡 프라이스를 이렇게 볼게요. 현재 주가가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들고 있어.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롱 포지션이야.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롱 포지션이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내 포지션 밸류가 올라가고,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포지션 밸류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내일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거 예상할 수 있나요? 어렵지. 내일의 주가, 오늘의 삼성전자 주가가 120만원이라고 합시다. 내일의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가 될까요? 계산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예측할 수 없다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네. 하루라는 시간이 딱 주어지게 되면 이 주가는 어떤 범위에서 움직일까? 이런 거는 계산할 수 있겠네. 그 주가의 레인지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 수익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수익률.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요? 또 수익률, 수익률이라는 거는 현재 주가 대비 얼마만큼 움직이나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있고, 현재 주가 대비 얼마만큼 움직이나, 이게 일종의 퍼센티지의 개념인데요. 이게 뭔지 모르는, 뭐, 랜덤한 숫자잖아요. 모른다고. 그래서 하루 동안에 얘가 얼마 움직인지를 본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보고. 그랬더니 하루 평균 보니까 1% 움직인 날도 있고, 2% 움직인 날도 있고, 마이너스 1% 나는 날도 있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내일의 주가 자체를 말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오늘의 주가라는 기준 주가가 하나 있으면 그 다음날은 몇 퍼센트 정도 평균적으로 움직이나요? 이런 것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는 구할 수 있잖아요.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리스크 팩터를 뭘로 쓰면 될까요? 수익률이야, 수익률. 수익률이 리스크 팩터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의 주가가 주어지게 되면 그 다음날의 주가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특정한 날의 주가를 기준 주가로 두고 그 다음날은 몇 퍼센트 움직이나요? 이런 거를 과거 100일 또는 과거 200일, 과거 300일 동안에 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수익률이 몇 퍼센트 되는 이건 알 수 있을 거라고. 이해되셨지? 무슨 말인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리스크 팩터를 뭘로 쓸 거냐면 주가 자체를 쓸 게 아니고요. 주가의 수익률을 쓸 거예요. 그리고 주가 수익률이 이제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됩니까? 증기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자. 주가의 수익률이 리스크 팩터고, 이게 리스크 팩터, 이 스톡 프라이스가 아니고요. 스톡 포지션의 밸류를 이제는 퍼센티지로 우리는 계산을 해보고,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보면 스톡 프라이스가 몇 퍼센트 움직이나요? 이걸 갖다 나타내면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스톡 프라이스가 몇 퍼센트 움직일까요? 이거는 두 개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1대1의 관계다. 그죠? 1대1의 관계. 1대1의 관계는 직선의 관계고, 그거는 델타가 곧 1이다. 이런 뜻이라고 봤습니다. 자, 이제는 스톡 프라이스를 갖다 퍼센티로 나타낸 걸 이걸 갖다 분포를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 분포를, 리스크 팩터의 분포를 증기분포로 가정한다. 이 리스크 팩터가 증기분포고, 이 펑션이 델타 펑션, 1대1의 펑션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구하는 바가 뭐가 되냐면 델타 노멀 바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리스크 팩터를 뭘로 정의할 거냐면 수익률로 정의하겠습니다. 수익률이 뭐가 될지 모르잖아. 불확실하잖아. 걔가 리스크 팩터라고. 그리고 리스크 팩터가 뭘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가정한다고 했잖아요. 분포 따위를 가지고 있다 가정하자. 그 분포를 갖다가 증분포로 가정하게 되면 노멀 의심신이 되는 거고, 그 분포가 뭔지 노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가정하지 말자라고 하게 되면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고, 그 수익률이 어떤 분포를 따를 건지를 확률 과정으로 만들자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될 거예요. 수익률 계산한 거 한번 해볼까요? 밑에. 자, 밑에 봅시다. 아리스메틱 리턴 데이터가 있네. 아리스메틱 리턴 데이터, 이거는 산술 평균이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산술 평균 수익률. 정확히 말하게 되면 산술 평균은 아니고요. 그냥 단순 수익률입니다. 단순 수익률. 심플 리턴이라고 해요. 심플 리턴. 그래서 assumption is that interim payment do not earn return. 자, 중간에 내가 어떤 투자 호라이즌이 있는데, 투자 호라이즌 동안에 중간에 어떤 중간 현금 흐름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얻은 수익률이다. 그래서, This approach is not a perfect long investment horizon. 그래서 이 단순 수익률이라는 것은 아주 장기간의 수익률을 표현할 때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 밑에 거요. Geometric return 데이터가 있네. Geometric return 데이터는 이거는 그냥 기하 평균 수익률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기하학적 수익률이다. 이런 거죠. 기하학적 수익률. 이 기하학적 수익률은 그 복리 수익률입니다. 컴파운딩 해가는 수익률이죠. 컴파운딩 하는 수익률. 이해됐어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아리스메틱 리턴부터 한번 볼게요. 스펠링이 항상 틀려. 이거 쓰다 보면 아리스메틱 리턴. 아리스메틱 리턴은 중간 t 그런 t 이퀄 제로, 여기가 이제 출발하는 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한 t 이퀄 라지 t라고 하고, 이때 가격 pt가 있고 이게 p 제로가 있다. 이렇게.
기간 동안의 순위를 계산해 볼 텐데, 중간에 이게 디비던드 배당이란 게 하나 왔고, 첫 번째 현금흐름, 두 번째, 이때도 배당, 두 번째 배당이었다. 그러면 이거 수익, 이 기간 동안의 수익률 계산해 보세요라고 하게 되면, P0로 들어가서 나중에 다시 PT-P0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것만 하면 뭐예요? 요 가격과 요 가격의 차이. 들어갈 때 가격과 나올 때 가격의 차이잖아요. 이게 일종의 캐피탈 어플리세이션.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지. 시세 차익에다가 뭘 더하면 되는 거냐면, 예컨대 배당, 첫 번째 배당, 두 번째 배당, D1 더하기 D2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기간 동안 나오는 시세 차익과 배당 합친 거를 다 하게 되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좀 안 맞다고 사실은. 왜냐하면 첫 번째 배당은 뭐를 얻겠습니까? 이거는요, 요 기간까지 가는 동안에 제수자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감안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그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수익률을 표현하기 되게 어려워요. 잘 이해되시나요? 제투자 수익률까지 다 감안하려고 하는 게 복리 수익률입니다. 복리 수익률이요. 복리 수익률은 처음에 들어갈 때 얼마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걸 갖다 합쳐서 이때 돈 들어오게 되면 다시 이 돈을 갖다 컴파운딩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얻는 수익률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배당이 있으니까 좀 헷갈려 보이지? 컨셉만 잡으시면 돼요. 채권에서 말이지, 채권에서 지금 당장 채권을 이 가격으로 사게 되면, 채권을 이 가격으로 샀어요.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중간에 쿠폰 받다가 만기가 되게 되면 원금 받을 거예요. 원금 대비 쿠폰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연평균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나오나요 구할 수 있지. 그 연평균 수익률을 갖다 뭐라고 불러요? YTM 일두통 모츄리티라고 부릅니다. 그죠? 일두통 모츄리티는 기본적으로 애뉴얼 단위로, 연간 단위로 홀딩, 컴파운딩에 관한 수익률이지. 맞죠? 연간 단위로 있잖아요. 중간에는 쿠폰을 갖다가 그 YTM으로 재투자하고, 만기까지 간다는 가정이 있는 거잖아. 그 YTM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냥 단순 수익률을 말하는 게 아니고, YTM은 뭐예요? 그러면 컴파운드 리턴, 복리 수익률을 말합니다. 그죠? 근데 애뉴얼리 컴파운딩에 가는 거지, 그냥. 애뉴얼리 컴파운딩.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제로 시점이 있고, 1 시점, 2 시점 쭉 가서, 뭐, 이렇게 날짜도 쭉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이 있는데요. 이때의 가격을 갖다 P0라고 하고, 이거는 데이트. 데이, 날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라고 합시다. P1, P2, 이렇게 쭉 가볼게요. 수익률 한번 구해볼까요? 배당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익만 한 거, 요 기간 동안에 수익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리턴을 한번 구할 수가 있는데, 리턴을 구하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지. P0로 들어가서 요 기간 동안에 수익률 구하세요 라고 하면 P0로 들어가서 P1-P0만큼 이익 얻었어요. 이렇게 수익률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수익률 갖다가 일단 R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런 수익률은 다시 P1으로 들어가서 P2-P1만큼 수익을 얻었으니까 R2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지? 이런 것들이 단순 수익률이라고, 단순 수익률. 그러면 자, 이걸 갖다 다 더합시다. 요거를 R1, R2, R 쭉 다 더해서 있잖아요. 평균 수익률 얼마나 왔나요? 한 그게 단순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별것 아니지 사실은. 자, 두 번째 리턴이 있어요. 두 번째. 요렇게 리턴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첫 번째, 제로에서 1시점까지 오는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나요? 를 구하려고 했더니, 요렇게 구했습니다. P1, P0로 나누고, 여기 갖다가 로고 취해서, 이걸 수익률 갖다 R1이라고 하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기간의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로고를 취해서 P1으로 들어가서 P2로 나오는데, 로고화 시켜서 수익률을 구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R2라고 할게요. 요 R1과 R2는 당연 같지 않습니다. R2와 R2가 당연히 같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요 식을 한번 일반화 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턴이 요런 거지, 지금. 얻는 수익률이 요런 거잖아요. 이 식을 한번 일반화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일반화 시키게 되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일정한 시점에서의 가격, PT라는 거는 PT-1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RT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죠? 이건 이해된 거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별로 어렵지 않지?
요거 이해됐죠? 형식은. 자, 이게 금융자산의 가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PT, 왼쪽에 있는 금융자산의 가격이다. 그리고 우리는 수익률을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 정등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는 리턴이 있는데 얘를 갖다 노멀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 얘는 PT-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자, T-1 시점에서 보게 되면 해당되는 주가가 있다고. 내일의 주가가 얼마가 될까? 이걸 갖다 예측하고 싶은데, 내일의 주가를 예측하려고 하게 되면 이 RT가 뭐가 나온지를 궁금하잖아요, 이제는. 맞아요? 이 RT의 기대값을 쓸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내일 얼마만큼 될 수 있을까? 기대값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PT1에다가 1 더하기, RT는 확률 변수죠. 여기 나오는 이 숫자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 정등포라고 가정을 할게요. 정등포라고 가정을 하면, 1 더하기, 옆에다가 괄호 속에 뭐가 있냐면, 정등포가 있는 것 같죠. RT라는 정균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수익률 정균포로 가정을 했으니까. 정균포 가정을 하게 되면, 얘가 가진 무슨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지? 그러면 이 가격은 얼마가 나오나요? PT 가격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에 가격이 나옵니다. 그죠? 이거 맞나요, 그러면? 금융자산의 가격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수 있나요? 이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아, 이렇게 단순 수익률을 구하고 난 다음에요. 이 단순 수익률이 무슨 숫자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단순 수익률이 정균포를 따르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거 얘를 일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죠. 그러면 얘는 PT는 PT-1에 exponential에 마이너스 RT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RT는 그냥 생략할게요. 그냥 RT다 그냥 씁시다. 아, 뭐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튀어나왔나요라고 하게 되면 양변을 나누면 되죠. 그냥 PT를 나누어요. PT-1로 PT-1분의 PT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는 exponential에 RT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양변 로그치 할 수 있어요. 로그치 하면 PT- 1분의 PT는 다시 로그 2의 RT선과 같고요. 그리고 이 RT는 앞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 RT가 되고 그 다음에 2는 밑이 2예요. 밑을 1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숫자가 뭐가 되냐면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RT를 우리는 뭐라 이 RT가 뭐냐면 이렇게 로그로 로그 수익률 계산한 게 RT잖아요. R1, R2, R 이런 것들이잖아. 이해됐죠? 얘를 갖다 정균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R1, R2, small R1, small R2를 정균포로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 PT-1 곱하기 exponential. RT는 뭘로 가정한다고 이제? 정균포 가정하자고 했어요. 요 R이, RT가 뭐냐면 지수에 정균포가 있는 모양 같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갈 거예요. 만약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if R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 수렴한다. 그러면 PT는 얼마에 수렴해요? 응? 여기 RT지? 여기 RT라고. RT가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익스포넨셜이 마이너스 무한대 모양이 되고 익스포넨셜은요? 무리수지. 사실은 상수처럼 쓸 수 있는 무리수입니다. 그죠? 2.718181828로 쭉 나가는 무리수예요. 1보다 큰 무리수라고 숫자로 나타내면. 파이가 3.14159인 것처럼 요 2도요 2.718181828로 쭉 나가는 그런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2.7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성이라는 거는 익스포넨셜의 무한대성분의 1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수렴한다고? 0에 수렴하게 되겠지. 이 가격은 0에 수렴하게 되겠고 만약에 RT가 다시요 무한대에 수렴한다면 PT는 뭐에 수렴해야죠? 그러면요 무한대에 수렴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자산의 가격은 0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요거는 성립이 되죠, 지금. 0보다 내려갈 수는 없다. 근데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댓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수익률의 분포를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 수익률의 분포를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 이렇게 나타나는 아리스메틱한 단순 심플 리턴을 갖다 나타내면 될까? 아니면 이런 수익을 나타내면 될까?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 정균포로 가정하려고 하게 되면 오른쪽에 로고 수익률 구하는 게 정균포의 가정에 맞는 수익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지?
요게 복리 수익률이라고. 여기를 요렇게 구하는 수익률이 컴파운딩 하는 수익률입니다. 데일리 컴파운딩 하는 수익률이에요. 요거,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도 있어서, 자, 복리 수익률이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되게 좋은 점이 있는데, t 이퀄 0고, t 이퀄 1이고, t 이퀄 2고, 3, t 이퀄 3이라고 하자. 그래서 요 기간 때는 수익률 갖다가 R1이라고 하고, R2라고, R3라고 하자. R1, R2, R3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나오는 R1, R2, R3를 갖다가 수익률이잖아. return이잖아. 수익률로 계산하는 방법이 뭐뭐 있었다고 할까? 심플하게 구하는, 단순 수익률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하평균으로 구하는, 기하학적으로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연속복리식으로 구하는 거요. 여기 1원은 투자했어요. 1원. 1원 투자하게 되면, 기하학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돈 얼마가 되면 익스포넨셜 R1이 될 거야. 그죠? 1 곱하기 익스포넨셜 R1만큼 되겠고, 얘를 갖다가 또다시 R2만큼 가게 되면, 익스포넨셜의 R1에다가 다시 뭘 곱하면 됩니까? 익스포넨셜 R2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R1 더하기 R2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년차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요 다시 익스포넨셜의 R1, 익스포넨셜 R2, 다시 익스포넨셜의 R3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다시 익스포넨셜의 R1 더하기 R2 더하기 R3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됐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 연속복리 수익률 나타나게 되면 되게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좋은 점이 다기간의 수익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더하면 된다, 이렇게. 더하면 된다. 근데, 심플 리턴을 구하게 되면 더하면 될까요? 그건 안 되지, 이제. 아까, 라지 R1, 라지 R2, 라지 R3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 더하면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자, 됐죠? 무슨 말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뭘 쓸 거냐면, 앞으로요, 항상 이렇게 가정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FRM의 세상은 익스포넨셜 함수가 나오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함수가 나온다는 세상이라는 것은 연속복리의 세상이다. 이렇게 기본적 가정을 하고 갑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거기 14페이지 밑에 볼게요. Geometric Return Data, 기하학적 수익률, 기하학적으로 폴딩 계속해서 복리화 시켜가는 수익률. 이런 수익률은 자, Interim Payment와 Continuous Reinvest, 중간에 나오는 현금흐름을 갖다 계속해서 연속으로 있잖아요. 재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정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asset price can never be negative. 자산 수익률, 자산의 가격이라는 거는 어미 값으로 가지 않는다. 이게 되게 좋은 강점이 있는 거죠, 지금. 오른쪽으로 가 볼게요. 15페이지에서 historical simulation approach. 자, 밑에 이거 그림 figure 1에 나오는 histogram of monthly return 그 그림을 있으면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나요? 옛날에 한번 그 어디서 나왔던 건데 어디서 나왔지? Foundation Risk Management 나왔나? 하여튼, 마켓 리스크 매트릭, 마켓 리스크를 측정하는 측도 중에 보면, 바라는 게 있어요. 라고 설명할 때 이런 게 나왔잖아요. 하여튼, 뭐,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뭐, 그냥 보셔도 다 알 수 있어요. 페이지를 넘기셔서, 16페이지를 가볼게요. 16페이지에서, 이그젠플이 두 개 있는데, 위에 있는 이그젠플, 밑에 있는 이그젠플, 여러분 둘 다 보십니다. 그냥. 별로, 뭐, 간단해요. 맨 밑으로 내려오셔서, From practical perspective라는 걸 밑에 봅니다. From practical perspective, the historical simulation approach is sensible only if you expect future performance to follow the same return generating process as in the past.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아까 우리 수익률을 갖다 뭐라고 정의를 한 거냐면, 이 수익률이라는 게 리스크 팩터다라고 했고요. 그죠? 수익률이 뭐가 될지 모르잖아, 지금. 그리고 그 리스크 팩터가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거라고, 증기 분포 따위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자. 그렇게 하게 되면, 노말 세상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asset return이라는 게, 과거에 나와 있는 샘플 기간 또는 asset return이 있는데, 그 asset return을 갖다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격, pricing 모델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뭐라고 가정하는 거냐면, 과거에 발생했던 게, 미래에도 계속 발생하겠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그래서 아까 윈도우가 있는데 말이지. 자, 이런 수익률 따위가 있었어요. R1, R2, R3 쭉 수익률이 여러 개가 있었다고.
이 수익률을 갖다가 이 수익률들을 다 이용을 해서 내일의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라는 프라이싱 포뮬러를 봤더니 이런 포뮬러입니다. 이런 포뮬러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의 가격이 얼마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가격에 대해서 뭐를 집어넣으면 될 거냐면, 현재의 가격 대비 과거에 나와 있던 요게, 요 구간이 뭐냐면, 하루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률들의 값들이잖아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만약에 이게 100개가 있다. 이 수익률이 100개, R1부터 시작해서 R100이 있다. 100가지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 R1, R2, R100이라는 거는 타임 인터벌이 있잖아요. 타임 인터벌이 하루를 건너가는 동안에 발생한 연속 복리 수익률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을 주어지게 되면 연속 복리 수익률이 몇 개가 나타날 수 있나요, 지금? 몇개 나타날 수 있어요? R100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하루라는 시간을 주어졌다고. 이렇게 샘플 속에 뭐가 있냐면 데이가 있잖아요. 그죠? 건너오는 게몇 개, 데이터가 모두 몇개 있냐면 일단은 100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수익률 100개를 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 수익률, 100개의 수익률은 보게 되면 건너가는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칠 건너가니까 그런 수익률이 나온 거예요. 하루 건너가니까 나온 거지, 하루 건너가니까. 이 하루 건너가니까 이렇게 R1이라는 게 나왔고, 요 하루 건너가니까 R2라는 게 나왔다.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요 R1에서부터 시작해서 R100까지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하루라는 시간을 주게 되면 발생 가능한 100가지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이 생기지? 자, 그 100가지 시나리오 중에서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기 있어요. 현재 여기. 질문할게요. 자, 100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현재 가까운 거에 대해서는 좀더 있잖아요. 애착을 많이 가져서 거기에다 가중치를 많이 주고. 과거에 떨어진 거는 애착이 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좀 작게 주고, 가중치를 작게 주고, 이렇게 하나요, 지금. 그렇게 하진 않지. 요 100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요, proximity. 현재하고 얼마나 근접했냐, 이게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우리는 전부 다 얼마만큼의 가중치에 중요도를 주는 거냐면, 100분의 1만큼의 중요도를 주는 거다. 이런 얘기가 같습니다. 그죠? 그게 전통적인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100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요게 현재하고 얼마나 가까운 숫자인가요? 멀리 떨어진 거는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사실은. 최근에 보게 되면, 요게 좀더 가능성이 더 높잖아.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 게좀더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요게 순서를 갖다 따지지 아니하고 뭐를 따집니까? 크기를 따집니다. 크기를. 숫자의 크기를. 숫자의 크기를 봐서 가장 나쁜 값, 그 다음 나쁜 값,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해서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하거나 오름차순으로 쭉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뭘 하는 거냐면,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역사 시뮬레이션. 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냐면, 하루라는 시간에 주어지게 되면 이 100가지 시나리오 중에 뭔지 모르지만 하나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그 이야기는 미래는 과거의 반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패러글에 그런 말이 있지?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the historical simulation approach is sensible only if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You expect the future performance to follow the same return generating process in the past. 그 미래라는 게 과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100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내일도 발생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냥. Furthermore, this approach is unable to adjust for changing economic conditions or abrupt shift in parameter values. 거기도 벨, 그, 그맨 마지막 문장까지를 몽땅 합쳐서 별표해 놓으세요. 이 브라켓 전체 브라켓 놓고 별표해 놓습니다. 자, 미래는 과거의 반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 여기서 있잖아요. 시장이 확 바뀌었어요. 확 바뀌게 되게 되면 그런 걸 반영이 됩니까? 반영이 전혀 안 되지. 그래서 마켓 쉬프트, 시장에서의 쉬프트가 딱 일어나게 되면 그런 거는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뭐에 종속이 되는 거냐면, 과거에 발생했던 이 윈도 속의 시나리오 있잖아요. 100개의 시나리오에 그냥 종속이 되는 거예요.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은. 잠깐 쉽시다.